어머니, 제가 요리를 좀 하려고 네. 재료 같은 것도 갖고 왔고. 어머, 그래요? 예, 예. 그 이탈리 그 수제비 같은 건데요. 크림소스에다가 네. 할 거예요. 아, 맛있겠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멕시칸 케사디아. 이탈리 받고 멕시칸 갑니다. 멕시칸 케사디아. 오늘 또 뭐 막 갖고 왔어요. 네? 막 갖고 왔어요. 시어머니도? 닭도리탕이라는 거 한다고. 너무 네. 맛있겠다. 몇 개 만든 것도 가져오고. 지금 너무 맛있는데 아유 같이 그럼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네네네네. 1인 1매일네. 그러니까. 집밥도 오랜만에. 아니 이거 본의 아니게 요리 대결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구도죠. 한식 저와 양식. 할 줄 몰라서 그러지. 같이 한번. 한 바퀴 두 어머니가 시작을 해야 되겠네. 이상하게 흥미진진한 거 같아요. 양가 부모님 지금 엄마끼리 네. 지금 대결. 이게 지금 살맛을 보셨나 보다? 무슨 그 이태리에. 네. 저 일단 지금 뭐 하시는지 일단 견제합니다. 요기 반죽을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수제비인데 그거 받치는 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여기다가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니, 이거 지금, 이거. 감자가? 여기다. 여기다. 아, 판에다. 왜냐면, 이거를 반죽을 막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파스타 면도 직접 만드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반죽을 직접. 근데 양식을 그렇게 잘하셔서. 아니에요, 뭐. 왜 저는 저 칭찬이 온전히 칭찬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그 용사들의 기사 오면. 약간 묘해, 지금 네, 분위기가. 이제부터 들어보시죠. 별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일단 우와, 치즈 가는 것 같아요. 자, 검은 봉지 꺼냈습니다. 저 스댕글은 나오면 끝난 거거든요. 그럼요. 한식의 끝판왕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이즈 나오죠? 네, 나옵니다. 잔치 음식입니다. 저는요. 네. 와, 나온다. 뭐지? 과연? 생닭을. 이거를 지금 네. 생으로 쳐야 되게 생겼어요. 생닭. 그분이 생닭을 줬어. 생닭? 네, 잘라놓은 게 없고. 네. 생닭을 일부러 사신 거 아닌가요, 어머니?